자, 이제 결산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섯 번째 절에 나와 있는 결산 재무제표 관리. 자, 그러면 기준거래까지 모두 다 정리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가서 이제 결산을 해보자 이런 얘기겠죠. 네, 요 부분에 대한 내용.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산은 전부 다 알죠. 네, 그리고 회계순환 과정도 다 숙지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회계순환 과정은 원래 회계순환 과정은 여러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회계직으로 이제 일을 시작을 하시면. 회계순환 과정은 일단 회계상의 거래가 있다. 라는 걸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럼 회계상의 거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거래를 기준으로 무엇 할 것이다. 아, 난 열심히 회계 처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제가 요 자리에 그냥 쓸게요, 여러분.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건 거래라고 하는 부분, 회계상의 거래. 그럼 이 회계상의 거래를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무엇 할 것이다. 아, 이 분개를 합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분개를 하면 우리는 누가 나온다? 우리 주요 장부에 속하는 분괴장이 나오겠죠. 그럼 분괴장에 모여있는 부분은 장부에 옮겨 적어야 되죠, 여러분.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해요? 나 전기한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요거에 의해서 무슨 장부, 모든 계정을 모여주는 총계정 원장이라는 게 등장이 되죠. 자, 총계정 원장에 있었던 내용은 우리 어디에 모이고요? 여러분, 결산 재무제표 쪽에 갔더니 합계잔액 시산표라는 게 보이죠? 네, 그러면 우리는 시산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산표가 나와지죠. 그래서 여러분 기중에는요, 요 행위만 해요. 시산표까지 나오는 요거를 우리 매일매일 뱅뱅뱅뱅 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기중의 사건이고, 그런데 이제 일련의 자료가 정리가 다 되면, 소위 말해서 우리 회계 기간, 여기 회계 기간이라고도 들어와져 있던 요 날짜,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끝나는 날짜를 뭐라고 부른다? 결산일. 회계 연도 말일 됐어요. 또는 보고 기간 종료일. 자, 그럼 그 날짜를 기준으로 우리는 13기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결산을 해서. 그래야 우리의 정보를 보고자 하는 외부 이용 정보자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죠. 그게 회계라고 여러분 배웠어요. 남의 돈 갖고 사업하잖아요. 주식회사는 주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시산표가 확정이 되지 않으면 결산 시작을 못 해요. 그럼 시산표까지 나왔다. 나 근데 결산 전에 나온 시산표야. 그러면 그들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수정 전이라고 얘기하죠. 수정 전 시산표. 됐어요.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쓸 때는 요 합계잔액 시산표가 아, 나 결산 전이에요. 그러면 프로그램은 그냥 무슨 부분? 전이구나. 이렇게 나오죠. 메뉴에서 전과 후를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과 후는 없다. 그럼 수정 전 시산표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자? 결산이라는 걸 하죠. 그러면 결산할 때뭘 해요? 우린 지금 시산표까지 들어와져 있는 전체 자산부터 어디까지 비용까지 나와져 있는 우리 계정 과목을 가지고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재고 자산에는 지금 매출 원가로 대체하고 창고에 남겨놓아야 되는 기말의 금액은 얼마인지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채권 중에 못 받을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추정에 대한 금액은 얼마로 계산할 건지 또는 내가 갖고 내가 지출했던 보험료는 당기와 차기를 구분해서 당기까지만 무슨 기준에 발생주의 또는 발생기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에 의한 처리로 비용화시키거나 수익화시키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우리는 선급비용, 선수수익 또는 우리 비용이 예상된다, 수익이 예상된다. 라는 부분 때문에 등장하는 미수수익 또는 미지급비용. 자, 그럼 그런 부분들은 회계처리에 의해서 무엇 하셔야 돼요? 금액을 확정해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산 때 분괴를 수정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결산, 수정, 분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산, 수정, 분괴. 자, 요걸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결산 수정 분괴는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들어간다라면, 아, 우리는 점표 입력에서 모두 다 손으로 하겠다라는 행위가 있을 것이고요. 그들을 무슨 결산이라고 얘기한다? 수동 결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 그런데 저희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봤더니 개발자들이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좋은 메뉴를 만들어줬더라. 여러분, 저 결산 자료 입력은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 구동을 조금 더 편리하게 또는 결산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메뉴키예요. 그러면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서 내가 해당되는 금액 산출하고 금액을 넣고
나는 결산 분괴를 컴퓨터한테 시키겠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무슨 결산? 자동 결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이제 요 행위가 끝나집니다. 그럼 여러분, 재무제표를 마감하려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얼마의 수익이 있고 그 수익에서 얼마를 써서 얼마 이익이 났는지, 그리고 그럼 그 이익의 종착지는 어디다? 재무상태표에 자본이 종착지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보내는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거 원래 여러분 손으로 했을 땐다 분괴를 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컴퓨터가 똑똑하죠. 그래서 이 결산추정 분괴를 하면 우리가 여기서 자동적으로 해주는 게 뭐가 있냐면 원가 대체도 같이 해줘요, 여러분. 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하게 되면, 아, 원가 대체를 이들이 해주고 있구나. 자, 대부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원가 회계는 배워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 원가 회계는 언제 붕괴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분명히 붕괴의 프로세스 배우거든요. 그리고, 아니, 그냥 몇백 번째 넣는 거 말고 없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원가대체 붕괴를 해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산하실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게 뭐가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매입을 했다. 우리 제조업으로 갈게요. 그러면 차변에 무슨 붕괴 있을까요? 차변에 매입했다. 제조업이에요. 원재료 사가지고 왔다는 붕괴는 하죠. 근데, 이 원재료 사가지고 왔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공장에 무엇 했을까요? 제가 매입이라고 했어요. 자, 이 매입했던 부분 공장에 무엇 한다? 투입하잖아요. 자, 투입했다는 건 사용 소비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투입하게 되면 원재료는 창고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차변에 있던 원재료는 어느 변에? 대변에 대체가 되죠. 그리고 우리는 차변에 누가 생겨야 되냐면 비용화처럼 쓰는 거. 우리 원재료비라는 게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원재료비가 생기고, 자, 그리고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가 모여서 나 만들고 있어요라고 하는 누가 같이 등장한다? 죄공품이 실질적으로 들어오죠. 공정에 머물러 있다란 표현이란 말이에요.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제공품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차변에 있었던 원재료비가 어느 변에 가서? 대변에. 다만 여기에 노무비도 들어오고 제조 경비도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완성이 되면 우리는 공정에서 어디로? 창고로 빼버릴 거예요. 그러면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차변에 있었던 제공품은 대변에 가서 우리 감소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 차변에 누가 생겨야 돼요? 우리는 제품이라고 하는 재고자산이 다시 생겨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영업부는 이 제품에, 이게 원가잖아요. 제조 원가. 그러면 여기 제품까지 오는 부분을 여러분이 원가에서 배울 때 뭐로 배웠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배웠죠. 그게 이 제품의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 무엇을, 아유,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도 가산하고, 그리고 순수한 이익도 가산하고, 우린 이걸 통틀어서 마진이라고 얘기하지만, 자, 그들을 가산해서 우린 무엇할 것이다? 아, 이 매출을 시작하겠죠. 그래서 매가라고 하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매가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느 변에? 대변에 누가 나올 것이다? 수익 계정이 들어오죠. 그래서 제품 매출이라는 게 들어오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한 일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 일. 여러분 지금 회계를 배웠으니까 한 일은 딱 여기까지밖에 안 했죠. 나 사온 거. 그쵸? 나판 거. 자, 그럼 이 중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중간이 안 되면 여러분 재무제표는 작성 못 해요.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 작성할 때 반드시 원가가 있는 회사는 원가 명세서 확정해서 단기제품 제조 원가를 정리하고, 그 단기제품 제조 원가는 손익계산서에 끌고 가서 제품 매출 원가에 반영을 해주시고, 그리고 손익계산서가 완성이 되면 무슨 부분이? 우리는 무엇이? 당기 순이익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발생된 당기 순이익을 법인은 어디를 경유해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경유해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누구를? 우리 당기에 발생된 당기 순이익을 더해서 우리는 당기 말 무엇에 대한 부분, 우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확정을 시키죠. 그리고 그 부분이 어디에 가요? 자본의 이익잉여금에 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 순서 절대로 무엇하지 말자, 위배하지 말자. 그건 여러분 이론적인 부분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구동도 그게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제품의 금액을 확정하려면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했던 이 분괴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이게 원가회계에서 배우신 거고. 근데 이 분괴를 여러분이 안 해요. 이 분괴를 누가 하고 있다? 컴퓨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배웠다라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회사에 가시면 원가 분석 상당히 꼼꼼하게 하는 회사가 있어요. 대기업도 원가 분석 다 해요. 그래야 손익분기 따질 거니까. 그러면 이 분괴 다 훌추라고 그래요. 그럼 보시는 요령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컴퓨터한테 일을 시켜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원가 회계를 배우시는 거예요. 원가 회계를. 그래서 이런 패턴. 그래서 이 결산자료 입력의 기능은 이 일을 컴퓨터가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산자료 입력을 무조건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손으로 분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 하고 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 무슨 부분 수익이 있고 또 누가 있을 것이다. 비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수익과 비용의 계정을 놓고 봤을 때 우리 비용 계정은 어느 변에만, 여러분, 차변에만 비용이 열심히 생기죠? 자, 여러분, 수익의 계정은 어느 변에만 열심히 생겨요? 대변에만 생기죠? 근데 여러분, 장부를 마감해야 당기 순이익이 났는지, 당기 순손실이 났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마감이라는 행위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무엇하는 거? 똑같이 맞춰주는 거. 저는 0만 들게 하세요라고 해요. 왜냐면 차변과 대변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잔액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됐을까요? 그런데 0만 들게 해라. 그러면 비용이 차변에 100이 있었다. 그럼 여러분 여기인 대변에 0만 들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기존에 다른 수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수익과 비용은 그 해만 보여주고 끝내는 거다. 다만 우리가 재무제표를 비교식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전기가 보여져서 우리가 계속 끌고 다니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런데 수익과 비용은 절대 끌고 다니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해에 어떤 매출이 있고 어떤 비용의 지출이 있는지만 보여주고 끝낸다. 그래서 이들을 무슨 계정이라고 한다? 명목상의 계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명목상의 계정. 그럼 이 명목상의 계정은 다음 연도 끌고 가지 않기 때문에 무슨 부분에 행위가 없어요? 이월 작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무슨 부분? 다음 주 차기 이월과 관계없는 계정. 그러면 자산부채 자본이 아닌 계정 찾으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은 잔액이 남으면 다음 연도로 넘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익과 비용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100이 들어가야 우리는 차변도 뭐가 되고 100이 되고 대변도 100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마감하는 계정이 필요하죠. 그때 쓰는 게 무엇이다? 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손익. 자, 그럼 수익도 제가 지금 150이 있었다 대변에. 그러면 우리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어느 변에? 차변에 손익이라는 부분에 무엇이 150이 들어와서 금액이 맞춰지겠죠. 그러면 요 부분 우리가 손으로 분개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손익이라고 하는 요 계정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계정 과목 손익이라는 부분에 우리 이제 분기하는 거니까 이런 분기 추정은 알죠? 우리 이렇게 차변과 대변 보여지면 이렇게 선 긋고 이렇게 내리는 게 분기 추정이죠. 그럼 이렇게 놓고 여기는 차변, 여기는 대변, 상대편은 이렇게 놓고 추정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아, 차변에 수익 계정이 없어지고 대변에 손익이 생겼네. 그러면 우리 전기하는 건 지금 요 자리에 와서 자기 자리에 쓰는 거니까 그럼 손익 계정에 우리 차 대변에 누가요? 수익과 관련된 계정이 들어오겠죠. 얼마? 150. 자, 우리 차변에 비용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들이 다 들어오겠죠. 우리 비용 아까 얼마였어요? 100. 그럼 수익이 비용보다 크네요. 이익이다, 손실이다? 이익이다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50을 채워서 무엇할 것이다? 마감해서 150으로 끝내주겠죠. 이게 자본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만 요 자리 끝나는 자리가 누구이며 우리 개인 기업이에요 라고 하면 뭐로 정리가 될 거고요. 개인 기업이면 여러분 자본금밖에 없어요. 개인 기업은 항목에 내용이 없어요. 그냥 자본금으로 끝입니다. 근데 법인의 기업이면 이 자리가 뭐로 가야 된다? 우리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가겠죠. 됐어요. 결손이면 결손금으로 갈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 분기는 또 누가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분기해야 되잖아요. 분기 안 하면 우린 자본이 확정이 안 돼요. 자, 이 분기 어디서 하냐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면 전표 추가키가 있죠. 자, 거기서 이 손익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보는 요령은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론 문제 내면 죄다 틀려요. 왜냐면 자기 본인들이 전표 추가는 계속했는데 뭘본 적이 없어요.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이게 왜 하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거죠.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재무제표 작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여러분 재무상태표 계정을 먼저 마감해야 되겠어요? 수익비용 계정을 먼저 마감해야 되겠어요? 수익비용 계정을 먼저 마감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결산추정 붕괴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이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우리 누구에 대한 IS 계정을 정리해라. 그래서 손익계산서 계정을 무엇한다? 마감한다고 얘기해요. 그럼 요 마감했더니 저 이게 마감이라고 했어요? 자, 마감을 했더니 어디로 대체했어요? 손익이라는 계정에 무엇하였다? 대체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전 잠시 요거 지우개로요. 좀 지워볼게요. 지저분해서.
요거 이제 안 보셔도 되니까 요 자리만 깨끗이 빨리 지워볼게요. 전체 지우기를 할 수가 없어서 전체 지우기라면 우리 위에 거부터 순서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여기만 지울 거예요.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해요. 그러면 그때 등장하는 게 누구이다? 손익계정. 근데 여러분, 이 손익은 비용과 수익을 모두 다 모아서 보여주는 계정.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해요. 집합손익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으는, 그래서 집합손익. 그럼 이 손익에서 우리는 개인과 법인으로 보내는 거 보여드렸죠? 그러면 이 집합손익에 가서 이 손익계정 무엇한다? 마감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재무 상태표에 들어서 자본의 잉여금 대체가 됐으니까 우리는 그때서 무슨 부분? 재무 상태표 계정을 무엇할 수 있다? 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재무 상태표 계정을 마감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버튼 눌러서 전부 다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드디어 나는 뭐 작성할 수 있다? 재무 제표를 무엇할 수 있다? 작성할 수 있다. 근데 이 재무제표 작성할 때도 반드시 순서가 있다 없다? 있다. 제조업이면 반드시 뭐부터 시작해라? 제조원가 명세서. 자, 그럼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가지고 와서 손익계산서를 확정. 자, 손익계산서 단기손익이 확정이 되면 법인은 어디 가셔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럼 여기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확정이 되면 어디로 간다? 재무상태표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 공부할 때 자꾸 재손이제 순서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패턴이 움직이는 부분. 자, 지금 이 부분을 써드린 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잊어버렸던 분들은 다시 정리하실 것. 자, 회계 지금 ERP 회계에서도 자주 나오는 출제. 다만 처음부터 낼 거냐, 중간부터 낼 거냐의 차이점만 있어요. 네, 그리고 전산 회계 세무도 출제가 돼요. 근데 이 문제 나오면 많이들 틀려요. 틀리지 않게끔 하신 게 좋겠죠. 우리가 가끔은 불합격될 때 1, 2점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어요. 틀리지 않게끔 하신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를 했던 분이면 이 패턴은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패턴대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산 부분 요거 한번더 점검을 했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어서 다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산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결산 얘기는 그런 의미 그냥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는 저렇게 해서 움직인다. 그럼 우리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전표 처리해서 모든 내용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지금 여기 전표 처리하는 건 수동 결산, 전표 입력에 가서 자동 결산은 결산자로 입력에 가서 자 그러면 전표 처리한 부분은 내가 승인권을 갖고 있으면 입력하는 과정 중에 모두 승인이 되겠죠. 그런데 결산자료 입력에서 대체된 부분은 내가 승인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승인 점표를 두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승인 행위를 해주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승인 행위 해주시고 그 부분이 결산에 반영이 돼서 우리는 손익계산서부터 뭐가 나온다?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이 등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재무제표 종류는 다 알고 계시죠? 네. 요 재무제표 종류도 매번 출제하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절대로 주기는 못 들어요. 주기는 본문에 빨간색으로 쓰는 거. 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게 재무상태표 오픈했을 때, 어느 부분에 이익잉여금 쪽에 가면 우리 당기 순이익 전기하고 당기 얼마이다 이런 거 써줘요. 네, 그게 전기, 그게 주기로 표시가 되거든요. 우리가 실제 칼라 프린터로 페이퍼 출력하면. 근데 우린 대부분 칼라 프린터 안 쓰기 때문에 빨간색을 안 보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그런 걸 주기라고 한다. 그런데 주기는 포함하지 않아요. 반드시 요 재무제표 종류 기억. 자, 결산 정리 사항은 여러분들 다 배우셨던 부분에서 요건 다시 제가 얘기하는 안할 거예요. 이건 그냥 참조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산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 주신 부분이니까 이제 공 그냥 읽어 보시면 되시고. 자, 결산의 순서는 자, 우린 시산표까지 나왔다라고 하면 수정된 시산표를 기준으로 우린 결산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라. 그리고 우린 반드시 무슨 결산 먼저 한다? 수동 결산 먼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결산한다? 자동 결산한다. 그리고 자동 결산 자료라는 건 결산 자료 입력이겠죠? 네, 거기 가셔서 반드시 해당되는 내용들 입력하시고, 무엇 하셔라? 전표 추가해 주셔야 되겠죠? 네, 분괴라는 부분을 해 주셔라. 자, 그리고 자동 결산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재고 자산에 대한 기말 재고를 넣고 매출 원가를 확정하는 부분. 자, 그리고 유무형 자산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 우리 결산하실 때 모든 직원이 그만두면 지급해야 되는 퇴직급여가 있죠? 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부분. 자, 나는 못 받을 위험성이 있어서 우리 과거,
차후 못 받을 것 같다라는 금액을 산정하는 거. 우리 대손금 추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대손상각비 계산하는 부분. 자, 그리고 우리 준비금에 대한 환입이나 전입도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 5번은 일반적인 영리보다 비영리 쪽의 얘기라서 우리 시험에 아예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법인세도 무엇할 수 있다? 자동 결산할 수 있다. 근데 정확하게 구분하실 거 하나. 자, 세무사랑은 선납세금까지도 모두 다 자동 결산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더존이 개발한 스마트A나 IQ부는 선납세금은 수기로 하셔야 돼요. 네, 수기로 한다는 얘기 뭐예요? 수동 결산하셔야 되고, 우리 내야 되는 미지급 세금만 무엇할 수 있다? 자동 결산이 돼요. 네, 프로그램 왜더 개발을 추가적으로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르고요. 그러면 자동 결산했던 부분에 결산자료 입력해서 전표를 처리하고 나면 우리 그 전표 미결로 나와가지면 반드시 무엇 해주셔라? 우리 전표 승인 해지 메뉴에 가셔서 승인해 주시고, 자, 요게 끝나져야 재무 대표 내용들이 뭐가 될 것이다? 보여질 것이다.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산점 체크 사항 부분들. 시험에서는 이런 부분 보지 않죠, 여러분? 네, 업무는 매우 중요하지만 결산점 체크 사항은 사실상 우리 시험에서는 대부분 다 맞다라고 가정하고 시험을 볼 거라서요. 자, 수동 결산 부분 나와져 있고, 수동 결산은 전표 입력에 가서 직접 분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결산하실 때요, 요 12월 31일이 보고 기간 종료일이 빨간 날일 수도 있지 않아요? 소문부터 공유해. 자, 그래도 무조건 12월 31일이에요. 아, 12월 31일이 저희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12월 30일에 처리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결산은 그날이 흑색이든 적색이든 무조건 그 날짜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12월 31일로 가는 게 원칙. 다만, 내가 은행에 환율이 필요하다. 또는 내가 유가증권 평가해야 되는데 장을 마감한 공정가치가 필요하다. 종가가 필요했던 거죠. 그렇다라면 이유로 가진 않아요. 12월 31일이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면 12월 30일로 가고, 12월 30 토요일이에요. 그날도 안 했는데 그러면 12월 29일 장 마감한 또는 우리 기준환율 공시한 그날짜의 환율을 가져다는 쓰지만 우리 회계 처리한 날짜가 절대 바뀌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12월 31일 보고기간 종료일로 간다. 자, 그리고 자동 결산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이 부분이 들어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 자동 결산 시험에서 출제할 때가 있어요. 네, 다음 중 결산 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자동 결산이 가능하네, 가능하지 않으네. 정말 낼게 없나 봐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 해당되지 않는 것만 여러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 뭐 기억하시는 게더 빠를까요? 자동 결산 할수 있는 애만 기억하세요. 몇개안 되잖아요. 자동 결산에 있는 거 빼곤 다 수동으로 가셔야 되니까. 그런 내용이신 거니까. 자, 결산 작업 순서는 여러분 벌써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자, 결산 정리 사항 요약을 해주시고, 수정전 시산표로 우리는 그 내용을 기준으로 수동 결산 전표 입력해서 하시고, 그리고 어디 오셔서 우리 결산 자료 입력에 와서 해당되는 자료들 입력해 주시고, 우리는 전표를 추가할 것이다. 전표를 발생시킬 것이다. 그리고 미결 전표로 나온 부분은 전표 승인 해지에 가셔도 무엇 하셔라? 반드시 승인 처리를 하셔라. 자, 그래야만 우리 관련된 장부나 무슨 부분에 재무제표에 반영이 된다. 자, 그럼 우리는 제조업으로 간다면 반드시 누구부터 시작한다? 제조원가 명세서부터 시작한다. 그럼 제조원가 명세서에서는 누가 정리가 되는 거고요? 원가가 확정. 자, 이 원가를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에 반영. 자, 그래서 당기순이익 확정이 되면 당기순이익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누구로? 우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져가서 정리. 자, 그럼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당기순손이 반영되면 우리는 무슨 부분? 전기의 금액에 당기께 가산되거나 차감돼서 무엇할 것이다? 다음 연도 2월 되는 금액이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에? 재무상태표에 자본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가 된다라는 부분.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부분 가지고 우리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 뭐 결산 자료 입력에 가면 계정을 설정해 주시고 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자, ERP 시험 볼때 자동 결산 문제를 냈는데 여러분, 10월 31일로 안 내요. 대부분 3월 달로도 내고, 6월로도 내고, 5월로도 내고, 그러면 그대로 그냥 가세요. 네. 그래서 시험에서는 몇 월로 주든 그냥 준 달로 가셔라. 상관없으니까 그때까지만 자료를 가지고 무엇 하겠다? 하겠다. 우리가 1년에
최소 몇 번은 한 번은 결산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연차재무제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되니까 회계 연도 1년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차재무제표. 그런데 회사가 손익이라든지 다른 내용들 관리적인 측면이 있는 회사들은 무엇한다? 매월 결산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산을 13번 한다는 분도 계세요. 매월매월하고 마지막 1년치 묶어서 한 번. 이해되셨어요? 자, 그걸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무슨 부분? 아, 우리는 지금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우리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내겠다. 그럼 가결산한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반기 재무제표 작성하는 분도 있죠. 자, 외부 감사를 받거나 상장사들은 우리 반드시 뭘 공시하게 되어 있다? 분기 재무제표. 그래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분기 재무제표 공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연차까지 하면 5번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월 달로 내든 6월 달로 내든 시험에 문제점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는 대로 그냥 갑니다. 네, 주는 대로 가실 것. 그런데 그 부분 들어갔을 때 ERP는 이렇게 계정 설정이라는 부분들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시험에서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ERP 사용하실 때 나와지는 순서가 좀 있어서 그 내용을 조금 훑고 갈게요. 자, 그러면 메뉴 어디부터 가시냐면 여기 결산 자료 입력. 자, 회계 관리 모듈 안에 결산 재무제표 관리 들어가시고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들어가시면 여기 계정 설정이라는 탭이 있고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탭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 먼저 간다? 계정 설정이라는 탭에 먼저 가라. 자, 그럼 여러분 결산할 때 우리가 자동 결산이 반영되는 계정 과목들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우리 전표 추가했을 때 내용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뭘 해주셔야 된다? 반드시 계정 생성이라는 걸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걸 여러 번 하지 않고요. 한 번만 하면 그다음부터 안 해요. 자, 그러면 상단에 계정 생성이라는 걸 눌러주세요. 자, 그럼 계정 생성 눌러주시면 결산 계정을 만들겠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기전에 당신이 만들어 놓은 게 있었다라면 우리 이거 무엇한다? 싹 밀어버리고 초기화시키겠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있는 거로 바뀐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져요. 됐을까요? 그럼 요거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계정 설정을 하셔라. 그래서 우리 예제 부분에 가면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게그 부분. 근데 시험에서 이 문구를 안 줘요. 그냥 시험지에 다른 문제 주면서 하라고 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돼 있으면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주식회사 세계전지에 대한 결산을 진행하고자 하고 다음과 같이 매출 원가와 경비를 선택하고 결산분기 계정을 무엇 해달라? 생성해달라라고 했으니까 저 지금 그거 하러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계정 생성 눌러주시고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냥 기다리시면 이렇게 원가 생성키가 들어올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럼 원가 생성키가 들어오면 우린 이 자리에 무엇 해주시면 돼요? 원가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편집이라는 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 원가 들어오던데요. 네,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들어오실 수도 있고. 자, 이게 만든 적이 있으면 자동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데 만든 적이 없으면 이게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 무슨 키 눌러라? 여러분, 조금 전에 여기 편집 키였죠. 편집 키를 눌러주시고, 자, 이 자리에 가서, 자, 여기 메시지라는 부분에 가면 요 부분 구간에서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코드돔 F2번이 됩니다. 자, F2번 눌러주시면 계정 과목 선택할 수 있고, 우리는 무슨 매출 원가, 제품 매출 원가 455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원가 구분에 갔더니 1번은 제조, 2번은 도급, 3번은 분양이라고 메시지 창에 뜨죠. 우리는 제조 원가제 여러분. 그러면 1번을 선택합니다. 자, 경비에 대한 부분, 우리 공장에서 발생된 부분이다. 제조업이었을 때몇번 코드 썼죠, 여러분? 500번째 코드 쓴다. 이렇게 얘기가 됐죠. 그래서 요 1번. 그래야 500번째로 입력한 거쫙 불러서 원가 반영이 되거든요. 자, 표준 원가 명세서 선택이라는 건 국세청에도 원가 명세서 제출합니다. 이런 원가 명세서는 재무제표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필수 부속이거든요. 그리고 국세청에도 내요. 그러면 국세청에 네가 제출하는 원가 명세서는 어떤 이름으로 낼 건데? 라는 걸 여기 아래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조 원가로 가겠습니다. 1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다음 란으로 벗어나죠. 자, 그리고 우리는 요 부분 선택해서 반영할 거니까 다시 상단에 올라가셔서 선택해 주시고 여기 선택 버튼 있죠, 여러분? 네, 선택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선택 누르시게 되면 지금 편집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우리는 이거 모두 다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나오면 돼요. 그러면 쫙 계정이 펼쳐지죠. 그러니까 시험은 요 부분도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되면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원가에 대한 부분과
계정에 대한 부분, 설정하는 부분을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따라하기 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라는 부분, 우리 나왔죠, 여러분? 참 많죠? 자, 다시 결산 자료 입력에 가서 이제 여기다가 결산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계정 설정이 안돼 있으면 이 결산 자료 쪽에 갔을 때 해당되는 계정들이 뜨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 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우리 여기선 이제 더안 들어갈게요, 여러분. 왜안 들어갈 거냐면 우린 실제 이제 결산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수동 결산하고 자동 결산하고 그렇게 해서 재무제표로 넘어가는 것까지 해서 수업을 마무리할 거예요. 자, 우린 전표 입력 먼저 할 거니까요. 결산 자료 입력은 일단 닫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제 다음 페이지 쭉 넘어가 주세요. 이건 설명 안 드려도 같이 하시면 되는 거라서. 자, 그러면 실습 예제 부분에 넘어가 주시고. 자, 주식회사 세계전자의 결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를 참고하여 결산을 진행해 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출원가의 계산, 퇴직급여 충당 부채, 대손 충당 금액, 분기 대상 금액은 총액으로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네요. 자, 이건 이따가 입력할 때 보시면 알 거예요. 이 회사가 프로젝트 관리를 하거나 부서 관리를 하면 전체 금액 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입력하면 부서별로도 원가 형성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전체로 그냥 가달라. 자, 1번에 보시면 성급 비용의 대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급 비용 대체 ERP를 사용하실 땐 우리가 손으로 회계 처리한다,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다,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전표 장부 관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보기 불편하시면 제가 여기 실습 예제 계속 띄워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요 페이지 넘어가면서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네, 상관없으니까 저는 요 문제는 계속 띄울 거니까. 자, 그러면 저희 어디에 가야? 전표 장부 관리에 갑니다. 그럼 전표 장부 관리에 가면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선급 비용이나 선수 수익으로 입력하고 그리고 결산 작업할 때 우린 어디에 와서? 기간 비용 현황에 와서 무엇 하겠다? 사용한 것만큼 기간이 경과된 것만큼 비용이나 또는 수익으로 우리 대체분기 할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했죠? 네, 그걸 여기서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기간 비용 현황 됐어요. 자, 더블 클릭해서 메뉴 열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는요, 결산으로 낼 수도 있고 단독 문제로 낼 수도 있어요. 그냥 메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입력 부분에 가셔서 회계 단위는 몇 번으로? 1000번으로 두시면 되고요. 자, 기표일자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가겠습니다. 자, 구분 자리에 가시면 선급비용 선수수익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선급비용에 갑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해주시면 자, 5월 2일 납부한 보험료 중 당기 비용 해당액을 계산해주세요. 회계 처리해서 장부에 올려주세요라는 게 계산이에요. 자, 그럼 5월 2일 들어온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우리는 5월 2일에 성급 비용으로 얼마를? 90만 원을 회계 처리했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 부분 중에 5월부터 12월까지는 우리 비용으로 정리가 되고 남겨져 있는 성급액 얼마에 대해서는 여러분 12월 달을 가시면 여기 옆에 뭐가 보일 것이다. 성급잔에 보일 거라고 했었죠. 자, 30만 4원은 우리 성급용으로 그냥 남겨놓을 거예요. 자산으로 됐어요. 자, 그 부분 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가면 뭐가 있다? 여러분, 전표 발행이라는 버튼이 있죠? 네, 전표 발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전표 발행 누르면 처리 기간을 입력하라고 들어와요. 우리는 지금 2011년도로 갈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2020년도이신 분은 그냥 그렇게 가시고, 자, 우리는 2021년도 우리 언제로 가겠다? 여기 날짜 넣어주시는데 1년을 모두 다 넣을게요. 1월부터 언제? 2021년도 12월까지. 자, 회계 단위는 우린 다 본사로 갈 거니까 본사 그대로 두시고요. 결의부서 관리부로 가겠습니다. 자, 적용 옵션은 전표의 적용 그대로 그냥 가져가겠다. 그리고 발행 옵션에 가시면 우리 일괄 발행할 건지 아니면 건별 발행할 건지 이런 우린 한 건밖에 없으니까 건별을 선택하든 일괄을 선택하든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 성급 비용에 들어가서 봤더니 50건이 있다. 건별이면 50개의 전표가 생겨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일괄이면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우리 건별로 건건이 할 건지 아니면 한꺼번에 모두 다할 건지 됐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묶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점포로 발행이란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요런 건 시험에서 모두 다 문구에 줄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서 준다는 얘기는 회사에 가셔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것. 자, 우리는 일괄 발행 부분만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표 발행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전표 발행하겠냐고 묻죠? 그러면 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분명히 저희는 회계 처리할 때 지출 시점에 성급비용 자산 처리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결산할 때는 지출 시점에 자산 처리하면 기간이 경과된 것만큼 무엇하셔라? 비용 처리한다. 반대였을 땐 우리 무슨 처리? 미경과 부분에 대해서 자산 처리한다. 이렇게 배우셨죠? 네, 우리는 자산 처리를 무조건 했으니까 비용화 시켜주면 돼요. 자, 전표 발행 성공적으로 됐다고 되어 있으니까 확인 눌러줍니다. 됐을까요? 자, 요 상태에서 우리는 전표 입력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전표 장부 관리에 전표 입력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표 입력 열리면 여러분 우리 결산 일자가 12월 31일이죠, 여러분? 그럼 12월 31일에 들어가서 내용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의부서 그대로 두시고 유언규 그대로 둘 거고요. 12월 31일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입력하시고 내려오시게 되면 조금 전에 발생시켰던 전표 들어와요. 자, 그래서 품위 내역에 가서 보시면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비용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내용이 들어와져 있고요. 그래서 그 기간 비용 무엇했다? 우리 대체 전표 대체했다. 그래서 유형 여러분, 우리 아직까지 전표 입력할 땐다 일반만 넣어봤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유형은 무슨 부분? 어딘가에서 보내는 부분의 내용들이 2번부터 8번까지 있는 거다. 그래서 바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결산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결산 때 하는 거다라고 해서 결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메뉴 이름이 뭐였어요, 여러분? 기간 비용 현황에서 가져왔죠? 자, 그래서 여기 연동 구분해 갔더니 뭐라고 뜬다? 기간 비용 이렇게 뜨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유형규는 지금 수령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표는 무슨 상태? 승인 상태로 들어온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결산이 나와지는 다른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무엇 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 여기다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직접 입력하는 부분. 뭐, 그 부분은 지금 저희는 없어요. 이게 다른 점만 조금 가지고 가실게요. 자, 그래서 성급비용 대체했고요. 성급비용. 그래서 우리 차변에 누가 있는 보험료가 생기고 대변에 성급비용이 감소해서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단에 필수사항들 따라 붙을 거고요. 자, 두 번째 내용 갈게요. 자, 재고 자산에 대한 부분. 기말 재고 실사와 매출 원가를 계산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 자동 결산이다, 수동 결산이다, 자동 결산. 자, 우리 3번도 볼게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세요. 자, 이것도 자동이다, 수동이다, 자동입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계산해라. 요것도 자동이죠. 자, 대손 충당금 설정해라. 이것도 자동이죠, 여러분. 그리고 대손 충당금은 누구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에 대해서만 해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이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수동은 안 들였냐면 수동은 그냥 차변에 누구 대변에 누구 입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그 부분이 우리가 공부를 회계를 하셨잖아요. 전산 회계를 그거랑 달라질 건 없어요. 네, 그대로 그냥 넣으시면 끝나는 거니까 됐어요. 자, 근데 나머지 부분은 이제 프로그램 특성이 조금 있으니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희 수동 결산 부분은 다 끝났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몇 번부터 우리 2번, 3번, 4번, 5번. 자, 그 부분 어디 가셔라? 결산 자료 입력에 가셔라. 자, 결산 자료 입력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회계 단위는 1000번으로 갑니다. 계정 설정은 벌써 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2021년도 1월부터 2021년도 12월. 자, 들어가시면 되고. 여러분, 우리 전표 입력에 무슨 부분? 성급비용 감소되고요. 보험료 발생한 부분 교재하고 답 달라요. 네. 왜냐면 이 교재는 2020년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교재죠. 네. 그래서 일수가 다르다고 했죠. 6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다르니까. 근데 그거 왜 다르지라는 생각. 다르면 그런 이유들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이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지금 기말 재고 실사와 매출 원가에 대한 계산, 감가상각,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손이 있거든요. 자, 우리 이 중에 누구부터 할 거냐면 감가상각부터 먼저 할게요. 3번부터. 자, 왜 3번부터 할 거냐면 이 부분은 해당되는 라인에 갖다 넣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정자산 등록했죠, 여러분? 그럼 고정자산 등록했던 부분 여기다 무엇한다? 반영. 자, 시험 그렇게도 냅니다. 무슨 부분? 고정자산 등록 자료를 주고요. 등록 자료 주고 그리고 결산을 진행해 달래요. 그럼 결산 자료 입력에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가 뭐다? 고정자산 등록이 1번. 자, 결산 자료 입력 들어오는 게 2번. 자, 그리고 들어와서 세 번째 뭘 한다? 감가상각 버튼을 클릭한다.
자, 그럼 감가상각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했던 일반 상각비가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 데이터를 다시 불러옵니다라고 얘기하고 여기 입력된 게 있었다라면 지워집니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우리는 그대로 반영할 거니까 얘를 눌러줍니다. 자,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정자산에 등록했던 기계장치와 차량 운반구에 대한 자료가 들어오겠죠. 자, 여러분, 이 결산 자료 입력은요, 누구와 누가 합쳐진 거냐면,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가 합쳐진 서식이에요. 왜냐면, 제조원가의 단기 제품 매출 원가가 확정이 안 되면,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 확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두 개의 서식이 합쳐져서 결산을 마무리하는 작업의 서류예요. 내용이. 자, 그럼 지금, 우리 무슨 부분? 2번 매출 원가는 상품 매출 원가와 제품 매출 원가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이 제품 매출 원가에 오셔서 우리 무슨 정리하셔야 된다? 자, 재료비, 그리고 노무비, 경비가 있죠. 우리는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 자, 그러면 감가상각이란 부분에 가서 보시면 우리 무슨 부분? 기계장치와 차량 운반구에 우리 금액 들어와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5738333, 5412라고 해서 들어와져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아래쪽에 내려오면, 자, 이렇게 해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까지 완성이 되면 우리는 매출액에서 누구 매출 원가가 확정이 됐으니까 매출 총액이 나올 것이고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죠. 그럼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누가 있었다? 감가상각비, 차량 운반국에 있었죠. 들어온 거 보이시죠? 됐어요. 자, 그리고 요거까지 하시고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이 금액란이 칸이 두 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반영이 됐는데 문제는 여기 분계 대상 금액이 있어야 결산 금액이 확정이 된 거예요. 반드시 여기 들어오게끔 해주실 것. 그러면 저희 내려올게요, 여러분. 네, 여기 경비 쪽에 있는 3번 감가상각비에 가고요. 자, 그리고 여기 들어온 기계장치의 금액이 분기 대상 금액에 들어와져 있는지 확인해 달라. 됐어요, 여러분. 자, 이 자리에서 우리는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팝업창이 떠요, 여러분. 됐을까요? 자, 그럼 팝업창이 뜨고요. 자, 기계장치 내용 나와져 있고, 여기 프로젝트라든지 우리 부서에 대한 내용들 별도로 넣어서 우리 무엇 하실 수 있다? 분리시켜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 부분 분리하겠다, 안 하겠다? 분리 안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건안넣 거고요. 요거는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했던 부서가 따라온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요대로 그냥 정리하실 거니까 우리 이대로 엔터하시고 마무리. 자, 종료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 차량 운반구도 다시 더블클릭해서 열게요. 자, 차량 운반구도 이대로 그냥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종료시켜 주시면 되고, 자, 판매비와 관리비 쪽도 가서 감가상각비, 여기 560만 원 들어온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들어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험 어떻게 내냐면요. 자, 감가상각비 반영하고요. 뭘 물어본다? 여러분, 제가 이게 원가명세서랑 손익계산서가 합쳐져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 지금 감가상각을 반영하면 지금 경비 자리에 감가상각비가 들어왔겠죠? 됐어요, 여러분. 자, 요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지면 무슨 부분? 우린 지금 상단에 누가 매출액이 나오고 그리고 매출 원가가 바뀐 거거든요. 그럼 매출 원가가 확정이 돼서 우리 아래쪽에 누가 들어올 것이다? 우리 매출 총액이 나오죠? 요 금액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냐고 물어봐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사지선다로 물어봐야 되는데, 풀은 구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봐요. 체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하고 결산자료에 반영해라. 그리고 매출 총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걸 사지선다 찾는 거예요. 그런 식의 내용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감가상각비 반영은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버튼이 있어서 먼저 한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제, 기말재고 쪽으로 갈게요. 자, 기말재고자산과 관련된 부분. 자, 재고자산의 기말실사는 지금 하례와 같다. 그래서 원재료 재고는 1,000만 원 있고 제품의 재고는 300만 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원재료 쪽부터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상단으로 올라가셔서 그리고는 매출 원가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죠. 그리고 제품 매출 원가에. 그럼 제품 매출 원가 쪽에 재료비 아래에 원재료비라는 게 있죠, 여러분. 그럼 현재 기초 원재료에 단기 매입이 더해져서 원재료는 얼마이다? 실적은 2,400이에요. 근데 기말을 빼야만 원재료비가 확정이거든요. 우리 기말 0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초하고 단기 매입한 거 전부 다 합쳐서 그대로 원가로 갈 거예요. 됐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기말 원재료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입력할 때 여기 하늘색으로 보이죠? 여기 입력하는 자리예요. 자, 그럼 요 자리 오셔서 우리 무엇 하자? 제가 아까 더블 클릭하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더블 클릭하시라고 했더니 이런 뭐가 나와요? 0.000이 나오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는 지금 이게 참 일관성이 없어요. 그냥 다 더블 클릭으로 줄 거면 다 더블 클릭으로 주면 어쩜 어좋 더블 클릭으로 주면 좋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더블 클릭키가 먹질 않아요. 네, 그러면 여기 원재료비라고 하는 요 자리죠. 여기도 여러분 하늘색이죠. 자, 이 자리에 가셔서 더블 클릭해 보세요. 자, 이때는 더블 클릭키가 돼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금액을 쳐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블 클릭키가 먹지는 않아요. 금액을 그냥 치는 것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말 원재료 금액을 넣으라면 원재료 P9 쪽에 있는 분기 대상 금액에서 무엇 하자? 더블 클릭하셔라. 자, 우리 프로젝트나 부서는 안 넣을 거니까 그대로 엔터를 합니다. 자, 금액 자리에 얼마 넣어주시면 되시냐면 원재료는 1,000만 원. 그럼 이 자리에 1,00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1,000만 원 맞나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엔터. 자, 보세요. 조심하실 부분이 있어요. 자, 제가 1,000만 원을 여기다 치라고 했어요. 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자, 종료라고 눌러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금액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제가 이 자리 열린다고 했어요. 그쵸?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서는 더블 클릭이 되지만, 우리 어디에서는 이거 다시 삭제할게요. 여러분, 삭제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예 눌러주시고, 그리고 종료할게요. 자, 이 자리에선 더블 클릭이 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요 자리에선 더블 클릭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들 이게 프로그램을 유하게 못하신 분들은 아, 여기서 더블 클릭했는데 안 되네? 근데 이 자리 가서 더블 클릭하니까 되네? 아, 여기다 1,000만 원을 넣어요. 근데 여러분 1,000만 원 넣고 저희 종료했는데 금액이 안 바뀌는 거 분명히 보셨어요.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 기말의 금액을 프로젝트나 부서별로 볼 수는 있지만 어디서?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근데 실제 금액은 이 자리에 넣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와서 1,000만 원을 치세요. 제가 여기다 금액은 직접 치워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관성이 없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1,000만 원을 넣어주시고 엔터.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 1,000만 원 넣어주시고 우리 어디에? 여기 지금 원재료비에 가시면 여기 1,400이라는 글씨가 보이시죠? 바뀌었어요, 여러분 금액이. 그럼 요 자리 가셔서 다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자, 요 부분의 금액이 얼마가 되는다? 1,400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오류를 범해 놓으면 금액이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네, 우리 어느 부분의 금액으로 이게 처음부터 이 자리에 금액을 치고 들어왔으면 이 자리 금액이 저희 이게 오류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1,400이 나왔던 요 금액이 분기 대상 금액에 그대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1,400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종료. 됐을까요?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주실 것. 자, 그래서 요 부분 조심하세요. 기말 재고 부분이 다른 메뉴하고 조금 달라요. 달라서. 자, 그다음 제품 갈게요, 여러분. 제품 내려오시면 우리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 쪽에 우리 영향을 주겠죠. 자, 그러면 기말 제품 재고액 란에 가서 얼마 넣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액 300만 원. 네, 그럼 300만 원 입력을 합니다. 자, 300만 원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우리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나요. 그럼 요 자리에 가셔서 우리 어느 부분에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셔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아유 이번에 또 여기 아 여기 더블 클릭 안 해도 되겠네요. 위쪽에서 봐야 되니까 아 이거 위쪽에서 그냥 안 볼게요, 여러분. 여기 제품 매출 원가 쪽에 가시면 지금 제품 매출 원가에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가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의 합이 합쳐져서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되고 여기에 기말 제품 재고액을 넣어주면 결론적 기초에 단기에 완성된 제조 원가에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서 누가 확정이 된다? 매출 원가 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자리에 27150333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가 하늘색. 그럼 이 자리 가셔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보여지죠.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금액 잘못 들어오는 거 보여드렸고, 자, 우리는 여기 있는 조정 대상 금액을 이 자리에 입력. 자, 2715만 333원 넣어주시고 엔터.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라인에 있는 걸요 자리에 치셔라. 자, 그리고 종료해 주시면 금액이 들어와요. 사실 여러분, 이 분기 대상 금액을요, 저희는 다 넣는 거로 보여진 이유가 뭐냐면, 시험에서는 전표 추가를 내지 않고요, 요거 실시간으로 넣고, 금액에 대한 거 바뀐 거를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다 넣는 거 보여드린 거고, 사실 기말 재고 금액을 넣고,
우리 전표 추가인 분기를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 분기 대상 금액 빠진 거 있는데 너네 이 금액 지금 어디에 요 앞에 있는 금액대로 반영해서 다 맞춘다?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사실 요 자리 금액 안 넣어도 결산은 사실 돼요. 근데 시험은 이 분기를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요 내용 보고 그냥 답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 하실 수 있으셔야 해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맞추는 건 맞아요. 네, 이렇게 하시는 건 맞고. 자, 그러면 기말 재고 자산에 대한 거 입력이 끝났어요. 제가 그래서 따라하기 쪽 화면 보시라는 거예요. 따라하기 쪽 화면. 그게 여러분들이 처음 하실 땐 요게 오히려 낫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요 기말 재고까지 끝났고, 그 다음 퇴직급여 충당부채. 근데 여러분,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해서 다음에 금액을 설정하래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 얘는 모든 종업원이 그만두면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에 해당되는 투기액을 준건 아니죠? 원래 투기액이 있으면 그 투기액에서 과거에 설정해서 갖고 있었던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잔액이 있으면 빼고, 그리고 차액만큼만 설정하는 거잖아요. 대손충당금처럼. 근데 아예 이렇게 주면 무엇하면 돼요? 그대로 입력. 자, 그리고 사무직이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 자, 그러면 다시 쭉 내려오셔서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갑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이라는 자리가 있죠, 여러분? 자, 그리고 요 밑에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 자리가 있죠? 네, 요 자리에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여기도 팝업창 이번엔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금액 자리에 얼마 넣어주시면 된다? 200만 원 곧바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종료 버튼 눌러주시면 요 자리 200이 들어가서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 합이 달라져요. 됐을까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누구 정리하셔야 돼요? 대손충당금. 자, 여러분, 세무사랑 같은 경우는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자료의 키가 여기 결산자료 입력에 대손상각이라고 했던 대손충당에 버튼이 있었죠. 근데 세무사랑만 그 버튼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프로그램 없어서 여러분 모두가 손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대손충당금 설정은 외상매출금과 잔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설정한다? 2%를 설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 가셔야 될까요? 합계잔액 시산표. 자, 우리 결산 재무제표 결산자료 입력 아래에 합계잔액 시산표가 있죠, 여러분? 네, 요거 더블 클릭해주세요. 자, 들어가셔서 기간은 12월 31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정별 자리에 해당되는 자료가 쭉 들어오죠. 그러면 지금 외상매출금의 금액은 잔액이 얼마에다? 7,760. 자, 받으러움의 잔액은 얼마에다? 660. 자, 요두 가지에 대해서 무엇 해달라? 설정해달라. 이 얘기가 되네요. 그럼 여러분, 우리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건다 기억하시죠? 공식은 다들 배우셨으니까. 자, 저는 요 부분은 위쪽에 쓸게요, 여러분. 위쪽에. 저는 그냥 외상 매출금은 외상이라고만 쓸게요. 자, 외상 매출금은 가지고 있었던 채권의 금액 요거 갖고 정리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7,760만 원 가지고 오시고. 7,760만 원. 자, 우리는 몇 퍼센트를 설정한다? 2%를 설정한다. 이게 대손 추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대손 추정은 어디에 보여진다? 재무상태표에서 확인이 되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보여지는 대손 충당금의 금액이 이 금액일 거고요. 자, 그런데 외상매출금 아래에 대손 충당금이 있어요. 잔액 얼마가 있다? 우리 30만 원이 있다. 자, 여러분, 회계는 보충법이죠. 네, 그러면 가지고 있었던 대손 충당금 빼야 되는 거죠. 그럼 요 금액에서 우리 마이너스 얼마? 30만 원을 빼주시면 되겠네요. 됐을까요, 여러분? 자,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죠? 여러분들 계산기 갖고 계신가요? 자, 저희는 계산기 좀 잠시 열게요. 자, 7,760만 원 곱하기 2% 해주시고, 거기서 30만 원 빼주시면 되는 금액. 125만 2천 원이네요. 네, 125만 2천 원. 그러면 저희는 이 자리에 다시 쓰면 되죠.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받으러움 정리해야 되죠, 여러분? 네, 받으러움은 지금 현재 얼마가 있다? 660만 원이 있죠. 660만 원. 그럼 저는 받으리라고 쓸게요. 660만 원에 몇 프로? 대손 추정률은 2%.
자, 그런데 바드럼은 대손 충당금이 없어요. 그죠? 채권 잔액만 있죠? 그럼 여기서 빠질 금액은 0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660만 원에 2% 계산하시면 우리 12, 12 더해주시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13만 2천 원. 됐어요. 자, 요 부분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반드시 무엇하셔라? 손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거 꼭 숙지해 주셔야 되는 부분. 그럼 저희는 입력하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자리는 또 지저분하니까 제가 지우고 갈게요. 결산자로 입력 메뉴로 이동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외상매출금 바드럼은 대손 상각비죠. 그래서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있는 상각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손 상각 자리. 자, 외상매출금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 우리 더블 클릭하면 당연히 창이 뜨겠죠. 자, 프로젝트 부서 별도 관리 안 한다겠고요. 금액에 125만 2천 원 입력하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요거 넣어주시고, 우리 종료 버튼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바드럼 자리 가셔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자리 들어오셔서 금액은 얼마였죠? 13만 2천 원 입력. 됐을까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종료시켜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입력하시면 우리는 지금 결산자료 입력과 관련돼서 결산하신 부분 다섯 문제밖에 안 드렸잖아요. 지금 정리 다 끝난 거죠? 자, 요거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이제 마지막에 무엇 하시면 되신다? 우리 마지막에 하실 부분은 지금 전표에 대한 추가. 그런데 얘는 분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분기라는 버튼을 눌러서 전표를 발생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기 클릭해 주시고요. 우리 뭐 금액 맞추는 건안 할게요. 우리 교재는 이렇게 화면 크게 떠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부분 안 할게요. 자, 그리고 분기 대상 금액을 맞추겠습니까라고 또 뜨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금액이 비어 있어도 이렇게도 글씨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예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결산 분기에 원가를 대체하는 분기와 이외에 기타 결산 분기를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할 거니까 뭐 눌러주시면 돼요? 전표 발행 누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결산 분기를 했다가 잘못된 게 있어서 다시 하고 싶어요. 여기 전표 삭제 키도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우리는 전표 발행 버튼 눌러서 전표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뭘 보여준다? 아, 결산 분기에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라고 해서 내용을 보여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기에 대한 부분들 보기, 추가되기 전에 무엇 하실 수 있다? 눈으로 미리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자, 우린 하단에 전표 발행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무엇 하시면 된다? 우리 이제 마지막 전표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전표 발행이 완료됐다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화면상에서는 전표 발행이 됐다라고 하는 추가됐다는 부분에 내용을 확인하실 수는 없어요. 이 메뉴에서는. 자, 전표 입력에 갈게요. 전표 입력. 자, 전표 입력에 오셔서 우리 데이터 불러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상단에 조회라는 버튼 있죠? 네,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조금 전에 무엇한 결산에서 반영됐던 이렇게 결산 분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유형은 뭐로 되어 있고요? 결산으로 되어 있고 제가 결산 전표는 어떤 승인권을 가지고 있든 다 뭐로 나올 것이다? 미결로 나올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미결로 나와져 있죠. 그래서 여기가 미결이기 때문에 결산 분기가 추가됐다 하더라도 무엇하지 않는다? 재무제표에라든지 우리 원장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뭐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전표 승인하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승인하러 갑니다. 자, 그리고 연동 구분에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산의 원가.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여기 결산 전표라고 해서 우리 다른 내용도 들어온 거 보이시죠? 자, 여기 원가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무슨 얘기 드렸어요? 자, 기말을 남겨놓고 그럼 창고에 원재료가 있다? 그러면 그만큼은 원재료로 남겨놓지만 우리는 나머지는 사용했다라고 했으니까 대변에 원재료가 없어지고 차변에 원재료 B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그 부분 원가 대체하는 붕괴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요거 되셨으면 우리는 전표 승인까지 하고 쉴게요, 여러분. 네, 전표 승인. 자, 어디 가시면 될까요? 우리 지금 전표 장부 관리 쪽에 가면 전표 입력 바로 아래에 전표 승인 해제가 있죠, 여러분. 네, 요 부분 들어가서 우리는 전표 승인할게요. 자, 전표 승인 해제 메뉴 들어가시고, 그리고 우리 12월 31일 전표만 승인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유원규 사원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결의부서 관리부 그대로 갈게요. 자, 작성자 유형규 그대로 가겠습니다. 전표 유형 전체로 갈 거고 전표의 상태는 미결로 보겠습니다. 자, 결의 기간은 2021년도 12월 31일. 자, 그래서 12월 31일 전표만 불러주시면 미결 전표 조금 전에 추가했던 거 그대로 보여지시죠? 그러면 데이터 체크 전부 다할 거니까 여기 빨간색 체크박스 자리를 클릭. 그럼 녹색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우리는 상단에 있는 승인 처리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다섯 건, 그리고 여기 전체 합을 내보니 우리 1억 전패 58만 5,332원인데 이거 할 거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할 거예요. 그래서 승인 처리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처리되면서 여러분 미결 상태에서 이제 승인 후 처리가 되니까 쭉쭉쭉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승인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전표 입력이란 부분에 가시면 자, 현재 아직 불러드리지 않았으니까 미결이고 기표 번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상단에 조회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우리 기표 번호 들어오면서 승인, 그리고 승인자가 유원규입니다라고 해서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 무슨 부분? 아, 우리 장부에 반영되고 이제 재무제표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을 확정했구나.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ERP는 반드시 무엇하셔라? 승인이란 걸꼭 하셔라. 됐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저희 잠깐 쉬고요. 나머지 재무제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부터 이제 재무제표 쭉쭉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합계잔액시산표 지금 들어가면 여러분 수정 전 시산표일까요? 수정 후 시산표일까요? 수정 후 시산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대손충당금 설정하기 위해서 합계잔액시산표에 가서 남겨져 있는 채권의 금액과 그리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는지 확인해서 결산 반영하는 걸 했었잖아요. 그때까지는 무슨 시산표? 아직 결산이 안 끝난, 결산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시산표였죠. 네, 그래서 수정 전의 시산표였고 그 수정 전 시산표가 결산 작업을 함에 따라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회사에 가시면 결산 작업을 신입인데도 해봐라 이런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결산 시작하기 전에 합계잔액 시산표를 반드시 페이퍼로 뽑아놓으세요. 금액을 입력하고 시산표 주요할 때마다 금액이 계속 반영이 돼요. 그럼 무슨 상황이 생길까요, 여러분? 금액이 계속 반영이 되니까 우리 승인전표는 다 반영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초 금액을 확인할 때 처음 하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들 어려워해요. 그래서 프린트 해놓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자산부터 쭉 하는 게 좋아요.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자, 그럼 이 합계잔액시산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 금액이 올바르게 들어왔는지를 자산부터 비용까지 전부 다볼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사실상 검증해 줄수 있는 건전 이거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무슨 부분? 아, 우리가 입력을 했는데 차변의 악계와 대변의 악계가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원리가 있죠, 여러분. 거래가 발생이 되면 우리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차변의 누군가를 쓰고 대변의 누군가를 쓰고 그리고 반드시 금액도 같다. 이건 거래 이중성이에요. 근데 그 거래 이중성이 차곡차곡차곡 쌓이겠죠. 그럼 차변도 차곡차곡 쌓이고 대변도 차곡차곡 쌓이겠죠. 그럼 그 쌓여서 합계는 무엇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게 대차 평균의 원리죠. 그 대차 평균의 원리가 정확하게 볼수 있는 게 합계잔액 시산표. 자, 우린 지금 규육상이니까 여러분 대차 차이가 없었죠. 근데 우리는 업무를 하다 보면 가끔 전표에 대차 차이 있는 것도 보여져요.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면 이 대차가 맞지 않으면 곧바로 메시지를 띄워요. 안 맞는데 너 어떡할래? 그래서 그 전표로 이동할래? 이렇게까지도 물어보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기에는 가장 좋은 부분. 그리고 합계잔액 시산표가 결산서가 아닌데 왜 구태여 이거 작성해요? 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재무상태표는 뭐만 보여줘요? 얼마를 갖고 있어서 얼마를 써서 얼마 남았어요? 이렇게 보여줘요? 아니면 얼마 남았어요? 라는 것만 보여줘요? 얼마 남았어요만 보여줘요? 이해되시죠? 손익계산서는 나 얼마 벌었고 얼마 썼다. 근데 손익계산에 들어오는 수익과 비용은 사실상 특별한 경우들이 아니면 우리가 그냥 발생된 거 전체가 그냥 뭐로 가요? 수익이나 비용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원리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자산은 남겨져 있는 금액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들의 신용도도 파악하고 이들의 변화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합계잔액시산표가 제출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결산이 끝나면 결산에 대한 서류를 내셔야 돼요. 그리고 금년도 영업보고를 어떻게 할 건지도 내셔야 되고 계획서.
근데 그때 학계존액 시산표가 반드시 따라붙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재무제표로 보진 않지만. 그래서 어디든 항상 제출을 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국세청에도 이거 따라 들어가요, 여러분. 국세청에는 대차대조표로 낸다고 했죠? 그 대차대조표가 우리 무슨 부분, 합계잔여처럼 같이 보여져요. 사실, 서식상에. 그래서 사실상 따라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서류, 여러분. 중요한 서류. 그래서 모든 계정이 다 보이는 게 시산표예요. 시산표. 그럼 여러분, 시험은 어떻게 낼까요? 자, 우리 메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자, 전표 장부 관리는 일단 최소화시켜 주시고요. 학계잔액 시산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우린 아까 열어놨었잖아요. 자, 일단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볼게요. 외상 매출금 7,760이에요. 자, 이 금액의 2%를 설정한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우린 현재 30만 원 빼고 추가 설정했겠죠? 자, 그러면 그 결산이 모두 다 완벽히 끝났고 우린 승인됐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조회라는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 7,760만 원에 2%를 계산하면 얼마이다? 155만 2천 원이죠. 그러니까 내가 결산을 잘했다, 잘 못했다라는 것을 검증할 때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결산 작업이 다 끝나고 학계잔액 시산표를 열었을 때 지금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내가 1% 대손 충당금을 설정했다라고 하면 대손 충당금 1%의 금액과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금액이 다르네? 결산 잘못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재고 자산 쪽에 가면 우리 제품의 재고는 얼마? 300. 원재료의 재고는 얼마? 100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금액이 딱 맞게끔 남았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거기까지 해야 여러분이 잘했다의 결산이에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 자, 시험은 이런 걸낼 겁니다. 무슨 부분? 12월 31일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합은 얼마냐? 그러면 여러분 계정별, 세목별 제출용이 있죠? 자, 계정별에서 더하기 하지 마시고 제출용 자리에 가셔서 조회를 좀 해주세요. 자,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현금 및 현금 등가물에 들어오죠, 여러분. 이게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러면 우리 금액은 얼마이다? 9,132만 2천 원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런 거 물어보시면 제출용 탭에 와서 본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러분 계정별이나 세목별은 우리 내부적으로 쓰는 서류이고요. 그리고 외부에 제가 보여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제출용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제출용으로. 그래서 요 서류가 나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계잔액시산표 더 설명드릴 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합계잔액시산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서류에서 우리가 이제 해당되는 계정에 커서를 두시고 무엇 하시면, 여러분 더블 클릭하시면 뭐가 될까요? 원장의 조회 화면으로 전환이 되죠. 네, 이건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들도 되세요. 네, 여기 말고 이제 다른 부분들도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계잔액시산표에 뭐 그런 내용도 가능하다 이런 거써 있는데 뭐이 부분은 다른 부분도 되는 데가 꽤 많아서. 자, 그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원가 보고서. 자, 원가 보고서는 우리 결산 자료 입력할 때도 벌써 원가 설정하고 들어갔죠? 네. 그러면 우리 도소매는 상품 매출 원가이기 때문에 원가 경비 선택은 하지 않는 게 맞고요. 자, 제조는 우리 제품 매출 원가인 455번 설정하시고 500번대 코드에 제조라는 원가 명세서 작성할 거고, 자, 도급 건설은 우리 도급 공사 외출 원가인 452번 선택하시고 600번대 도급 선택하고, 분양 건설은 453번을 선택하고 700번대 분양을 선택하겠죠. 자, 요거에 따라서 재고자산 코드도 모두 다 달라져요, 여러분. 그죠? 원재료 계정 다 달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내용 설정에 따라서 원가 보고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원가 보고서부터 갈게요. 아니, 학계잔액시산표 아래에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왜 원가 보고서부터 가나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순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재무제표 작성 순서 있었죠? 네, 제조원가 명세서를 먼저 해라. 그러니까 원가에 대한 거 먼저 해라. 그리고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리고 재무상태표가 최종이에요. 그 순서를 지켜야 되겠죠. 자, 기간에 가셔서는 우리 보고기간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2021년도 12월 31일. 자, 그러면 요 원가가 들어오죠. 그리고 여러분, 가끔 이제 자격증은 매번 제조원가를 보지만 회사에 출근했더니, 아니, 우리는 제조하고 도급건설 같이 쓴대요. 그럴 수 있어요. 업태 종목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원가 코드 두개 쓰는 거예요. 네, 두개 쓰실 수 있다라는 거. 자, 우리는 요거 그대로 쓸 거니까 그냥 확인 눌러주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리용, 제출용, 세목별로 탭이 나와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특별한 문제를 내지 않아요, 여러분. 네, 우리 문제 낸다라고 하면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나 기말 원재료 이만큼 있어. 원재료비가 얼마일까? 이런 문제 내도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거에서 그냥 직접 하고 싶다. 그럼 기초와 매입이 보이죠? 기말이 1000이다. 그럼 계산기 누르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산기 눌러서 1400이구나. 이렇게 확정을 지셔도 되고요. 또는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1000만 원 넣고 입력을 끝내놓으시면 1400만 원 자동으로 보인다겠죠? 그거로 사진을 찾으셔도 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수한 부분은 사실 없어요. 근데 다만 최근 들어서 뭔가를 찾는 문제 중에 이런 거 많이 내긴 해요. 뭐 전산회계도 그렇고 뭐 ERP도 내려고 하는 취지가 있는 것 중에 왜 전년 대비 얼마가 늘었니 줄었니? 이런 문제들 내세요. 그럼 뭐 원가 쪽을 물어보면 이쪽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느 부분 우리 뭐 재무상태표 관련된 거 물어봤다. 그럼 재무상태표에 가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문제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도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용 탭에 가시면 내용들이 요건에 맞게끔 세팅 값이 들어와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들어온다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른 부분 더 설명할 건 없어서 우리 원가 보고서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손익계산서. 그럼 여러분, 지금 원가 보고서 맨 마지막에 들어온 금액. 자,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합은 당기 총 제조 비용이고, 우리 기초 제공품과 기말 제공품에 대해서 누군가는 더하고 누군가는 빼겠죠. 기초는 더하고 기말은 뺐겠죠. 그래서 마지막 누가 들어온다?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들어오죠. 자, 그러면 요 금액이 손익계산서로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보고기간 종료일인 2021년도 12월 31일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위는 우린 원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무제표에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죠. 여러분, 재무제표 이름도 주셔야 되고, 또는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는 일정 시점을 보여주죠. 그래서 보고기간 종료일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 손익계산서, 그리고 또 누구 있죠, 여러분? 우리 현금흐름표, 뭐 자본변동표, 그들은 일정의 기간을 보여주죠. 네, 그래서 회계기간이 표시가 되죠. 그리고 회사에 뭐가 보인다? 상호가 보여야 되죠. 그리고 나는 지금 통화를 뭐로 보여줄 건지 이 단위에 대한 게 보여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원으로 가겠다겠고, 1,000원, 100만 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 얘기하는 거 이론 문제 출제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벌써 다 녹아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들어오시면, 자, 제가 조금 전에 원가 보고서의 마지막 금액 2,515만 333원은 손익계산서 매출 원가에 간다고 했어요. 그럼 매출 원가에 당기 제품 제조 원가에 가시면 2,515만 333원 자동으로 들어왔죠. 근데 여러분 자동으로 들어와도 여러분 일하실 때는 꼭 금액이 맞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가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 매출액에서 확정된 제품 매출 원가를 빼서 우리는 누가 들어온다? 우리는 매출 총이익이 들어온다. 자,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서 뭐가 들어오고요? 영업이익. 자, 그리고 영업의 수익이 있으면 더하고 영업의 비용이 있으면 빼서 우리는 뭐가 들어오고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들어오죠. 우린 법인세를 낼 일이 없나 봐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하나도 주지 않았고요. 자, 법인세 비용이 있으면 빼주시고 당기 순이익이 확정되는 순으로 넘어가죠. 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반드시 손익계산서 제가 지금 쭉 읊었던 거그 계산구조 꼭 숙지하고 갑니다. 무조건 출제합니다. 네, 계산 문제 자주 내요. ERP 회계도 전산세무 회계도. 그래서 무조건 숙지. 자, 그럼 이 당기순이익은 우리 자본에 대체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이제 넘어가 볼게요. 뭐 여기서 더 설명할 부분들은 없어서 아, 주당도 보여드릴까요? 우리 여기 교재 드렸으니까. 지금 당기순이익까지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당기순이익 말고 주당순이익을 보여줘야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 누구는 우리 실질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반드시 주당손익까지 표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나와 있어요. 이런 이런 구조가 보여야 된다. 그러면 그 주당손익에 대한 걸 계산해야 되면 여기 상단에 주식입력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자, 이 주식입력을 눌러주시고 혹여라도 시험 문제가 주당손익이 얼마냐? 그러면 이 주식입력 버튼 눌러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는 몇 주로? 만 주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기본 주식수는 만 주. 자, 전기도 똑같이 만 주라고 할게요. 우리는 증자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만 주인데 저는 왜 이렇게 숫자를 많이 넣었을까요? 네, 입만 만 주였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주 넣어주시면 여기 확인 버튼 누를게요. 그러면 당기 순이익을 만으로 나눠서 한 주당의 이익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게 무엇이다?
주당 손익이다. 그럼 요거 다 넣어주셨으면 여러분 상단에 우리 조회 버튼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화면이 안 보여지시면 지금 저 조회 버튼 눌렀고요. 그래서 당기순이익 아래에 주당 이익이 들어오죠. 그래서 기본 주당 순이익은 우리 629만 2671원을 만주로 나눠서 629라고 들어오죠. 됐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시고. 그러면 당기순이익 629만 2671원은 법인입니다. 법인 어디에 가자? 이익인역은 처분계산서에 들어가서 대체를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 회계 쪽은 이제 다 끝나가는 거잖아요. 자금 예산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전기분 재무제표 얘기했을 때 무슨 말씀 드렸었냐면, 자, 이익인여금 처분계산서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서 당기 것뿐만이 아니라 누구 것도 여기서 작업한다? 전기 것.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면, 만약 여러분 계속 2월에서 오는 거라면 확인만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시고, 자, 우리 요 전기분부터 하는 거 순차적으로 갈게요. 자, 우리 나와져 있는 내용 가지고 예제 좀 볼게요, 여러분. 어떤 예제를 주었는지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이 이익인여금 이제 들어가서 가실 건데, 여기 당기분 처분 확정 일자는 3월 15일로 드렸어요. 자, 우리 회계 기간은 2021년도니까 2022년도로 갈게요. 그럼 처분 확정일에 가셔서 입력을 일단 먼저 합니다. 자, 2022년도 3월 15일 이렇게 넣어 주시면 이제 화면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 금액 얘기하고 들어왔죠. 요 금액이 이익인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시면 6번 당기순이익에 금액 들어온 거 확인되셨죠? 네, 요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이상하다. 우리는 분명히 전년도에도 이익이 났었고 미처분 이익인여금이 있었는데, 우리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인여금이 들어온 게 없죠, 여러분. 자, 이거는 전기과에 작성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단에 누구를 누르시고 전기분 작성이라는 부분에 버튼을 눌러주세요. 됐을까요? 자, 요거 눌러주시고 여기에 내용을 입력합니다. 됐을까요? 그럼 여러분 그 내용은 여기 나와져 있는 요 내용 보고 저희는 그냥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현재 우리 처분 확정 일자는 2월 20일로 드렸으니까 요 자리 2월 20일로 넣을게요. 자, 2021년도 2월 20일로 넣고, 이거는 여러분 처분 확정은 일종의 연차 재무제표가 완성이 되면 정기총회한 날짜이겠죠? 그리고 그 정기총회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부분 확정이 돼요. 근데 이제 상장사들 같은 경우는 가끔 그게 못하지 못해요. 확정이 안 되죠. 그러면 추후에 다시 하기도 하죠. 자, 우린 그 내용이고요. 그럼 여기 부분에 들어가시면 우리 전기에서 넘겨받은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인여금은 얼마가 있다고 드렸냐면 3천이 있다고 드렸어요. 자, 그리고 당기에 벌어들인 순이익. 여러분 이건 12기 기준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까 손익계산서에 맨 마지막에 전기의 당기순이익이 여러분 1000이었어요. 그러면 여기다 1000만 원 넣어주시면 우리 미처분 이익인여금은 얼마이다? 4000이다. 여러분 이 노마자 1번에 있는 요 1번의 금액, 노마자 1번에 있는 미처분 이익인여금이 어디에 대체되는 금액이죠? 재무상태표에 자본의 이익인여금에 대체되는 금액이에요, 여러분. 이 4000이. 그리고 노마자 이거 뭐 2번 그리고 노마자 3번에 있는 부분은 언제 결의를 하는 것이다. 처분 확정 일자인 우리 2021년도 2월 20일. 자, 그럼 여러분 당기에 대한 이익인여금 처분 계산서 2021년도 기준이면 우리 처분 확정 일자 여기 아까 3월 15일로 넣었죠. 자, 이 날짜에 무슨 부분? 과거에 모아놨던 적립금을 빼서 쓰겠다. 이익. 자, 올해 이익난 게 있어서 주주들한테 처분을 해주겠다. 우리 가장 대표적인 처분이 배당금 주는 거죠. 현금 배당이나 주식 배당. 그러면 요 자리에 넣는 건데, 이 부분은 보고기간 종료일에 절대 하지 않아요. 이거는 다음 연도 우리 어느 부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월 31일자에 넘어가는 금액은 1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당을 배우실 때 아마 배당 선언일 뭐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 배당 기준일, 배당 선언일, 배당 기준일은 회계 처리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배당 기준이 12월 31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대부분 처분 확정이라고 얘기하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선언하는 거죠.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끝나지는 거고, 그리고 추후에 배당금 지급하잖아요. 그런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 4천이 반영되는 부분이에요. 됐을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 모두 다 입력이 되셨으면 우리는 이제 나가시면 돼요. 네, 다른 것도 안 넣을 거니까. 그러면 종료라고 눌러주세요.
자, 종료라고 눌러주시고요. 그럼 요 자리 4,000 들어왔는지 꼭 확인. 들어왔죠? 아까 이 자리 공단이었어요, 여러분? 네, 그럼 4천만 원에 당기 순이익 얼마가 들어와서 622,92,671원이 들어왔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고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가 금액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4천만 원 반영이 됐는데, 왜냐면 요 4천에 요 금액이 더해져서 여기가 629만 2천 원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 금액이 4,600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금액이 안 바뀌면, 우리 여기 새로 작성이란 키 있죠, 여러분? 요거 한번 눌러주세요. 새로 작성이란 키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예, 다시 해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금액 바뀌죠? 왜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정기분 작성에서 들어왔으면 자동으로 바뀌어지면 되는데, 안 바뀔 때가 있다라는 거. 그럼 무엇 하셔라? 새로 작성 키를 눌러주셔라. 그럼 지금 저희 바뀌는 거 보여드렸죠? 네. 그럼 이제 요거 해주시고. 그리고 무슨 부분? 아, 우리는 3월 15일에 무엇 한게 있다? 이입하거나 처분한 게 있다? 그럼 요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여기 전표 생성 키가 있는데, 이 전표 생성은 노마자 1번 자리 것만 회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본으로 대체되는 게 이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노마자 2번과 노마자 3번에 있는 건 언제 회계 처리한다? 다음 연도 3월 15일에 회계 처리하는 거죠. 직접 여러분이 전표 입력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일반 전표라든지 뭐 전표 입력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EIP는 그 문제는 잘안 내더라고요. 자, 그럼 저희는 처분에 대한 내용은 따로 드린 건 없어요. 그럼 요 부분 상단에 전표 생성이라는 버튼을 누를게요. 그래서 우리는 4,629만 2,671원을 어디에? 자본에 대체를 하겠다. 우리 예 눌러주시면 전표 생성이 됩니다. 자, 전표 생성 완료됐다고 나왔으니까 확인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됐을까요? 우리 전표 입력 열어놨었죠? 네, 전표 입력 메뉴 다시 들어가 주시고요. 자, 그리고 상단에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 아래에 손익 대체 분계라고 해서 들어오는 거 보이세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보세요. 매출은 누가 봐도 수익 계정이죠? 그러면 지금 수익은 원래 대변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차변에 수익이 없어지고 손익이 생겼죠? 자, 그럼 우리 비용도 있었겠네요? 그럼 비용 어느 변에 있었나요? 비용은 차변에 있었죠? 그러면 얘가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차변에 손익이 들어왔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그 손익의 차이만큼 뭐가 된다? 우리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내용이 들어옵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처분 전 이익잉여금. 근데 아주 재밌는 건 상용 프로그램들은 이 미처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다음 연도 넘긴다는 표현 때문에 모두 다 무슨 금액으로 대체가 되고 있다? 2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잉여금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우린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그래서 전기분 재무제표도 2월 이익잉여금을 넣었죠.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익 났기 때문에 손익에 대한 부분이 차변에 발생이 되고, 그리고 어디에 우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체가 돼서 우리 이게 정리가 되는 부분에 분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손익대체 분괴예요. 그래서 장부가 마감이 되는 게 이것까지 해야 장부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 계속 결산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자, 그럼 여기 끝났으니까 우리 이제 재무상태표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재무상태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무상태표에 대한 부분에 들어가시면 지금 어디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확정된 4,629만 2,671원이 우리는 이익잉여금점에 들어와져 있겠죠. 자, 재무상태표 더블클릭해 주시고 우리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태적 보고서죠. 자, 기간은 보고기간 종료 1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원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용에 해당된 내용이 들어오죠. 자,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했는데 여러분, 재무상태표에 들어왔을 때 차대 금액이 안 맞다, 잉여금이 안 맞다, 그러면 결산 다시 하셔야 됩니다. 네, 결산 다시. 지금 혹여라도 저랑 같이 수업하고 있는데, 난 이게 잉여금이 안 맞는다고 들어오는데 앞에 거 뭔가 틀린 거예요. 결산할 때 그렇게 두면 전부 다 어디부터? 초기 2월 자료부터 전부 다 맞춰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격증은 책에 있는 것에 따라 하니까 그런 일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업무는 또 그렇지 않죠. 자, 쭉 내려와 주세요, 여러분. 그럼 여기 당기순이익이고요. 당기권은 629만 2,671원, 전기권은 1,000만 원이라고 보여주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4,629만 2,671원 보여지죠. 이렇게 대체가 돼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여지는 걸 주기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자, 시험에 재무상태표 문제를 내고 싶다.
그럼 뭐낼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재무상태표 문제 낼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 대비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이런 것도 낼 거고요. 그리고 무슨 부분? 아, 우리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이 얼마냐? 그럼 바로 들어와서 기계장치 취득 원가 밑에 감가상각 누계기고 이걸 뺀게 장부 금액이죠. 그러면 1,726만 1,667원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죠. 네, 뭐딱 그런 정도 수준 말고는 특별히 낼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출제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무상태표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결산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재밌는 건 ERP는 여러분 결산을 끝까지 가는 문제를 내지 않아요. 다 무슨 부분 잘라서 내요. 착출. 네, 착출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문제가 없다. 자, 메뉴는 모두 무엇 하자? 종료할게,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메뉴는 모두 닫게 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정리하고요. 그리고 우리 새로운 강의는 자금 관리로 갈게요. 그래서 자금 관리하고, 그 다음 예산 관리,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